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57부 조선왕조 천도로 논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때는 1394년 4월 공양왕과 왕씨들을 제거한 후 조선 조정은 천도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수도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미 1393년 2월 무렵에 태조는 수도를 옮길 것을 결심하고 있었죠. 사실상 조선이 건국된 지 1년이 채안된 시점이에요. 당시 이제 권중화라는 신하가 추천한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길지라고 해가지고 추천한 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계룡산 일대였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천도 얘기만 나오면은 꼭 후보군에 들어가는 지역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이제 태조가 김주와 박영충 등을 계룡산으로 보내서 새로운 수도 건설 계획을 실행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하들이랑 뭐 협의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밀어붙였어요. 또 보면은 제가 누차 강조드렸다시피 태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합니다. 태조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는 군왕이었어요. 태조는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이죠. 사실 뭐 여말선초에 있어서 태조만큼 군사적인 지식이 갖춰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뭐 최영 정도가 라이벌 선상에 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 분야라는 점에서는 정말 자기가 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는 이런 면에 있어서 자신의 그런 능력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태조는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이름을 했냐면은 정도전, 조준 등 혁명파의 수뇌부한테 위임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태조의 성격이 한번 신임한 부하는 결코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면도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부하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았던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태조 정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좌도전, 우조준 이렇게 이제 딱 잡고서 내가 니들한테 모든 정권을 줄 테니까 한번 밀어붙여봐. 그런 식으로 뒤에서 자기는 팍팍 밀어주는 서포트 역할을 자처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정도전과 조준이 태조의 권력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누린 게 아니라 태조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밀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나 이제 태조가 신하들한테 일임한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 실무에 관한 거였지, 모든 영역을 일임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건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죠. 태조는 엄연히 왕권 고유의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의 구상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힘으로 찍어 눌러서라도 관철시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세자책봉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쯤에서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은 자신의 이제 오랜 벗이자 정신적 이제 스승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무학대사가 이제 자초였어요. 이 무학대사 자초를 왕사로 모신 일. 이것도 바로 그러했다는 거죠. 사실 성리학자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거잖아요. 그죠? 조선의 개국공신들이 죄다 성리학자인데 그거 누가 찬성하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가 그냥 팍팍 밀어붙여가지고 이것도 역시 관철을 시킵니다. 이렇듯 정치가로서의 태조는 절대 우유부단하거나 유약한 인물이 아니었으며 강력한 뚝심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태조가 세자책봉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천도 문제였습니다. 태조의 생각에 개경은 어디까지나 왕씨의 도읍이었어요. 그래서 개경에서는 왕씨들에게 녹을 먹고 왕씨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득하다. 이들은 당연히 세왕조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가 없다. 그러니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수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태조는 국호도 새롭게 조선으로 바꾼 마당에 수도를 계속 개경에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중화가 길지라고 추천했던 계룡산을 새로운 수도 후보지로 생각을 해두고 있었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겸 바로 무학대사를 포함해서 여러 관료들을 데리고서 계룡산으로 시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태조의 계룡산 천도에 대해서 개국의 핵심 세력들은 다소 미온적인 입장이었어요. 아니, 미온적인 게 아니라 속으로는 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일단 이들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건 뭐냐면은 아직 전국의 치안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새로 수도를 건설하면 민력이 고갈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개경에 기득권을 둔 공신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을 탐탁치 않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서울에다가 강남 목 좋은 곳에 타워팰리스 사놓고 진짜 집값 빠방하게 지금 올려놨는데 여기서 지금 딴 데로 수도를 옮기면은 자기들 집값 어떻게 되냐 이거죠. 비유를 하자면은 그렇단 얘기예요. 다들 이제 고려 말부터 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경에다 자기들 그 경제적인 세력 기반들 다 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서 딴 지역으로 가기가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태조의 의지는 단호했고, 기어코 계룡산을 시찰하여 직접 산수와 형세를 관찰했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임금이 말하기를 도읍을 옮기는 일은 세가 대족들이 함께 싫어하는 바이므로 부실로 삼아 일을 중지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도평의사사에서 태조가 계룡산을 시찰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좀 만류를 해요. 만류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치안도 좀 안정 안돼 있고 또 중전께서도 좀 병환 중인데 굳이 이거 하셔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말리니까 여기서 이제 태조가 돌직구를 날려요. 이거 옮긴 건 사실 니들이 싫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실로 삼아 이를 중재하려는 것이다. 재상은 송경에 오랫동안 살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너네 지금 거기 다 기득권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뻗팅기고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지금 여기를 찌르고 있죠? 도읍을 옮기는 일이 어찌 그들의 본뜻이겠는가? 니들 옮기는 거 싫어하는 거나 알고 있어. 그러나 난 이거 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태조가 이게 확고부동하다는 생각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 좌우에서 모두 대답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신하들의 반대를 찍어 누르고서 계룡산 시찰을 강행한 태조. 태조는 높은 언덕에 올라서 계룡산 일대를 둘러본 후에 왕서로 모신 무학대사에게 자문을 구해요. 자, 근데 무학대사 참 대답이 묘해요.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무학대사는 이 사람도 참 자기 그 위치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승유 억불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 개국공신 세력들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도끼 눈을 뜨고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리하게 정치에 관여를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최대한 거리를 두자라고 그렇게 좀 이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는 태조의 질문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진 않고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만 그냥 끝내버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미 계령산으로의 천도를 결심한 태조는 그대로 천도를 강행하게 되었고 이렇게 태조의 강력한 의지로 계령산에 새로운 도읍지가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료의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어가가 새 도읍의 중심인 높은 언덕에 올라서서, 여기가 계룡산이죠? 지세를 두루 관람하고 왕사 자초에게 물으니, 이 사람이 무학대사예요? 자초는 대답하였다. 능히 알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아, 경치는 좋은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마 거의 그런 뉘앙스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계룡산에 수도로를 건설하는 일이 지금 강행이 되고 있는데, 계룡산에 새 도읍이 건설된 지도 언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일부 전각들은 기초공사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도읍지 건설이 한창 중이던 태조에게 계룡산 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올라오게 됩니다. 태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이 일에 감히 반대를 거는 그런 간큰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다름 아닌 그 사람은 경기도 관찰사로 재직 중이었던 하륜입니다. 드디어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죠. 소생 하륜이옵니다. 하륜은 정도전, 정몽주, 이승인, 권근 등과 더불어서 이색문화에서 공부했던 또 다른 수재 중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수재였냐면은, 하륜은 13살에 진사시에 합격을 하고, 18세에 문과에 합격할 정도로 수재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맛나이겠죠. 그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이른 나이에 이렇게 과거를 패스를 해서 관직에 진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년배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인물이 하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륜은 권문세족의 상징이었던 이인임의 조카 사이였어요. 그리고 계엄 노선과 관련해서도 이색과 같은 행보를 걸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륜은 당연히 혁명파에게 단단히 찍혀서 좌천되거나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새 왕조가 개국되면서 중도파들을 포섭하려는 목적으로 하륜에게 경기도 관찰사직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관직이 주어지게 된 거죠. 자, 간신히 지방관 자리를 얻게 됐는데, 근데 하륜은 이 사람이 야심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관직으로는 성이 찰 수가 없어요. 하륜은 이제 어떤 꿈이 있었냐면은 자신도 정도전처럼 중앙정계에 들어가서 천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핵심 실세가 되고 싶다. 그런 엄청난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현 시국은 개국 공신들의 천하이고, 하륜과 같이 비혁명파 세력이 권력의 중액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박위가 그런 음모론이 나올 법도 한 게, 이 사람이 이제 조정의 중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은 자기는 혁명파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정몽주와 같이 이제 혁명파에 덤벼들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새 왕조에서 좀 출세를 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속된 말로 누구 뒷처리 해주는 거, 그런 거라도 좀 해야지 출세가 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륜이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륜은 성리학자이기도 했지만 참 재밌는 사람인 게, 음양, 의술, 천문, 지리 등 다른 학문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수준급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경우도 다방면에 재능을 보였는데, 정도전은 이제 성리학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음양술이라든가 이런 건좀 멀리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하륜은 그런 좀 이제 약간 잡학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수준급으로 연구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하륜은 그간 자신이 갈고 닦은 음양술을 이용해서 태조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가 왔음을 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륜은 즉각 새로운 도읍지로 내정된 계룡산을 방문해서 그곳의 풍수지리를 살펴보았고, 계룡산이 풍수지리상 명당자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륜은 즉각 태조에게 상언하기를, 계룡산은 풍수지리상 명당자리가 아니며 나라의 중앙에 위치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새 도읍지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실 뭐 새로 이사 갈 집이 명당자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누구나 다 찜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태조는 즉각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조사 결과 하륜의 말이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태조는 계룡산으로의 천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륜이 상언하였다. 사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소, 장계, 상언 비슷비슷한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이제 상소하고 장계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다 이제 왕한테 보고하는 건 맞아요. 왕한테 이제 할 말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상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재야 현직 가리지 않고 다쓸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쓸수 있는 건데, 가능하면 이제 좀 재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도가 상소입니다. 그리고 장계는 이거는 관료가 왕에게 보고할 때 쓰는 게 장계예요. 그러니까 일반 재야 사람들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관료들 같은 경우는 장계라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꼭 상소를 쓰진 않고 장계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상소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반 재야 같은 경우는 상소를 쓸 수밖에 없죠. 상언 같은 경우는 상소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문서 양식과 격식에서 좀 차이가 나요.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하륜이 태조에게 상언을 하게 되는데,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이온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 서면, 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한만 가지고 놓고 보면 계룡산이 중간이죠. 근데 이때 당시 조선 기준으로는 이게 좀 남쪽에 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이 얘기가 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된 건데, 또 신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속관계의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사온데, 자,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를 만한 묘지를 찾으면서 풍수지리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사실 조선시대 양반들 중에서 풍수지리 관심 가진 사람들이 되게 이런 케이스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풍수지리를 공부한 게 아니라 효하고 좀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서
지금 듣건데 계룡산의 땅은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하면서 뭐 풍수지리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른바 물이 장생을 파하여 쇠폐가 곧 닥치는 땅이므로, 죄송합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풍수지리에는 조예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안 좋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도읍을 건설하는데 적당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풍수지리상 안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태조가 즉각 계룡산으로의 천도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작전이 성공한 하류는 태조의 신임을 얻게 되고 태조로 하여금 새로운 도읍지 후보를 물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류는 그저 그런 지방관 중한 명에서 이랴 새 왕조의 수도를 정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는 거죠. 정말 이거 한 방으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그죠? 이거 한 방으로 올라온 거예요. 당연히 이제 하류는 다음번 후보지도 어느 정도 물색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그가 제시한 풍수지리상의 명당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무학. 오늘날의 이제 신촌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같은 서울이긴 한데, 옛날에는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1394년 8월, 공양왕을 비롯한 왕씨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숙청을 당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일단락이 되자 태조는 천도 논의를 좀더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393년부터 천도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동시에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94년에 들어서서 왕실 숙청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잠깐 이 논의가 좀 중단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8월 달부터 천도 논의가 재점화가 되었다는 거죠. 태조는 이번에도 역시 무학대사와 신하들을 데리고 직접 무학으로 가서 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신하들은 무학으로의 천도를 탐탁지 않게 여겨했어요. 신하들의 반대 명분은 조선 땅에 개경만한 명당 자리는 없으며, 즉 풍수지리적으로 봐도 개경이 최고의 명당 자리이고 무엇보다도 무학은 터가 좁아서 새 도읍지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류는 뭐라고 여기서 이제 반론을 펼치냐면은, 무학 정도면은 새 도읍지로 크게 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라의 중앙에 있고 한강을 끼고 있어서 조원도 편리하다. 그러면서 이제 태조를 설득했다는 거죠. 사실 뭐 설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태조는 일단 개경에서 떠나고 싶다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이미 무학으로 마음이 기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태조는 지금 중요한 게 천도를 할 거냐 안할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천도를 할 건데 어디로 할 거냐 지금 그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다른 신하들이 반대하는 건 그렇다 치겠는데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정도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앞장서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정도전이 앞장서서 무학으로의 천도를 반대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태조가 참 심기가 매우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이야기를 갖다 한번 쭉 돌이켜보면요, 태조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여가지고 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왜또 가능했던 거냐면은, 정도전하고 태조하고는 정말 수호지교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유비와 제갈공명의 관계처럼 이거 진짜 물과 물고기의 관계인 건데, 정도전이 하고 싶은 이상을 펼쳐나가는데 태조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그렇게 이제 활약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태조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거는 정도전도 좀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협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좋은 모습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세자측봉 때만 놓고 보더라도 정도전도 처음에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원체 태조가 강치소생들로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학대사를 갖다가 왕서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속으로는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대놓고 막 그렇게 반대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 뭐그 정도까지는 할수 있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태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넘어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 천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도전이 바락바락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태조도 좀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오랜 동지였던,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았던 정도전마저 자신의 천도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이게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첨서 중추원사 하륜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관찰사에서 여기로 승진한 거죠. 우리나라 옛 도읍으로
국가를 오래 유지한 것은 게린과 평양뿐입니다. 무하게 국세가 비록 낮고 좁다 하더라도 게린과 평양에 비하여, 여기서 게린은 참고로 경주 쪽이죠. 게린과 평양에 비하여 궁궐의터가 실로 넓고 더구나 나라의 중앙에 있어 조운이 통하며 안팎으로 둘러싸인 산과 물이 또한 증빙할 만하여 우리나라 전연의 비기에 대부분 서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반대 얘기 나오니까 하륜이 무학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썰을 푸는 거죠. 당신 이제 전통적으로 한반도에서 이제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이 경주, 평양, 개성, 현재 시점까지는 그래요. 이 세 군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개를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한성 백제 시절에 있었던 그 서울 일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은 후백제 수도였던 뭐 전주 일대, 그 정도가 되겠죠. 참고로 이것도 제가 정한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정도전이 한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5대 고도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개성에선 떠날 거니까 일단 개성은 논지에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로서 오랫동안 영화를 누렸던 지역이 바로 고구려의 전통적인 수도였던 평양, 그 다음에 신라의 전통적인 수도였던 경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평양과 경주는 다 각기 너무 한쪽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궁궐의 터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비해서 그렇게 무학이 딸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한강이 지나가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삼가 생각하건대 임금이 일어나면은 스스로 천명을 갖고 있는 것이나 도읍을 정하는 일은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한때의 인심에 순응하여 민폐를 덜려면 송도에 그대로 있을 것이요. 전연의 말씀에 의하여 만세터전을 세우려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하들의 반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새로 수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거 밀력이 고갈된다. 민폐 아니냐. 그러자 하륜이 뭐라고 하냐면은 잠깐의 민폐를 걱정하신다면 천도로 하지 마시고 새 왕조가 만세토록 이어지려면은 정말 거기에 부합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태조가 듣고 싶은 말을 아주 정확하게 쏙쏙 해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한번 정한 고집을 쉽게 꺾을 태조가 아니었죠. 무엇보다 태조는 더 이상 개경에 있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왕씨 숙청 사건이 다 끝난 상태예요. 현재 시점은. 그래서 개경은 억울하게 죽은 왕씨들의 혼령이 가득한 곳. 어서 하루라도 빨리 개경을 뜨고 싶다. 이것이 태조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새 왕조의 천도 문제는 태조와 개국공신 세력의 의견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그 논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었으니 과연 새 왕조 조선의 수도는 어디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